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마카오의 랜드마크죠. 성바울 성당. 이쪽에 오면 길거리 음식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지 맛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카오 길거리 음식 먹어보러 가시죠. 고고! 이렇게 바로 옆으로 보시면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 따쌈바라고 적혀있죠. 이게 성바울의 중국어 이름이에요. 메이시는 아름다운 음식. 야, 오야, 저거 단타. 하여 저거 망고. 마카오 오시면 이거하고 이거 꼭 드세요. 또라고 채웠나? 40. 바이바이. 어우, 더워. 11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망고 주스 하나 들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고 함유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서 망고 맛이 제대로 나요. 이게 진짜 망고 주스지. 에그타르트는 많은 분들이 그 로드스터 우즈 좋아하시잖아요. 이 거리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럼 다음 거 먹어보러 가시죠. 이렇게 내려오면 밑에 이제 육포 쿠키 거리가 쫙 나옵니다. 여기는 코이케이라고 에그롤이 맛있는 집이에요. 마카오 넘버원. 여기 이렇게 쿠키가 쫙 있는데 그냥 막 집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쿠키집 모셔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양원이라고. 지금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네요. 촬영이 좋겠다. 이렇게 육포가 쫙 있고. 할로 시시 육포. 예, 이렇게 시식하라고 그래요, 한국어로. 시시. 예, 맛있다. 봐봐요. 예, 맛있다. 말 잘하죠. 내가 했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뭐냐면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맛있어요. 한국어 진짜 잘해요. 이 길거리에서는 막 한국어 못한다고 언어 안 통한다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매콤 달콤해서 진짜 이게 술안주로는 요거만한 게 없어요. 마카오 맥주가 그리고 엄청 싸죠.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싸죠. 육포 사가지고 맥주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금상첨화. 어? 그렇게 드시면 되세요. 아, 우리 여기 환전소도 있어. 환전소 환전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아, 죄송.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쿠키야, 다 쿠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 두 종류. 이게 파인애플 케이크이고 이게 호두 쿠키인데요. 이 호두 쿠키가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마카오에서 이렇게 몇 년 살면서 맨날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질려. 계속 먹어도 맛있어요, 호두 쿠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펑리수 알죠, 펑리수. 대만의 펑리수 같은 건데 파인애플 케이크라고 적혀있어요, 한국어로. 여기 엿도 맛있어요. 나 한번 엿 먹어보세요. 이거 엿도 맛있어. 사실 저도 이거 마카오 처음 왔을 때 먹어보고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진짜 뻥 안 치고 맛이 완전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뜨거. 어, 뜨거. 방금 해가지고 와, 진짜 개 뜨겁네 이거. 아, 못 먹어, 못 먹어. 고기하고 파하고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맛은 괜찮긴 한데 미슐랭이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미슐랭이 아니면 더 맛있을 그런 맛입니다. 아, 우리 성경 누나도 배고프니까 한 입 줘야 되겠다.
자, 여기 조그만한 거 이거는 요거까지 담아서 이 가격이래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먹을 거고, 그리고 저 요것도 좋아해요. 이 버섯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10块 What is this? Spicy curry. Not spicy. Original. Oh, yes. Today. 일단 비주얼 좋고 향 진짜 좋아요 이거. 아 이거. 아유 라면 넣어야 돼요 이거. 라면 안 넣으면 안 돼요. 혼납니다. 두부피 치즈 어묵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버섯은 여기다 넣으면 진짜 그냥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향이 진짜 좋아. 어우 굉장히 맵네. 굉장히 매워. 어우. 근데 이 또 매콤한 맛이 이 어묵과 이 라면의 맛을 확실히 살려줍니다. 이게 쫄깃쫄깃 끝판왕. 여러 명이서 왔으면 진짜 여러 개 시켜서 먹겠는데 혼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몇 종류 못 시킵니다. 버섯 진짜 고기예요. 고기 어묵집의 하이라이트. 이거는 비주얼도 예쁜데 맛도 좋아요. 아 이게 치즈가 아니라 뭐지? 생선 알인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이번에는 두부피와 라면의 조합. 네 오늘 성바울성당 길거리 음식 끝판왕 카레 어묵까지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성바울성당 여기를 점심시간에 오신다 그러면 오전에 뭐 먹고 오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길거리 음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해외여행이 뭐예요? 먹는 재미, 보는 재미, 마커건 영상 보는 재미 아니에요. 이 뭔 개소리야?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하, 매워.